카멜라 해리스 하원 의원은 바이든의 약점을 보완하고 트럼프 공격에도 어울리는 파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등 전국 초중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돌아올 경우 일시적으로 귀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가 9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에 3개 주가 추가되었습니다. 2020 센서스 관련 모든 인구 조사 활동이 9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앨렌테시의 체르코 카운티 학군 관할 10개 초, 중고에서 수십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이 마스크 대용으로 많이 착용하는 목두건은 비말이 퍼지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0 대선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하원 의원은 바이든의 약점을 보완하고 트럼프 공격에도 어울리는 파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ou ready to go to work? Oh my god. I'm so ready to go to work. 11일 미 언론 등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장고 끝에 부통령 후보로 흑인 여성인 해리스 하원 의원을 지명한 것은 전략적 선택이자 다목적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법률가 출신인 해리스 의원은 저격수의 이미지가 강해 트럼프 공세에도 최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77세 고령인 백인 바이든은 55세의 흑인 여성 해리스 의원 낙점을 통해 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구시대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들은 또 백인인 74세의 트럼프 대통령과 62세의 펜스 부통령에 맞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흑인, 유색 인종과 여성층까지 보듬을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1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해리스는 2021년 1월부터 이 나라를 이끌도록 나를 도와줄 최적의 인물이라고 선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전염병 위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인종적 정의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 세 가지의 역사적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과 증오를 부채질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자신에게는 똑똑하고 강인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해리스 의원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을 꺾기 위해서 흑인 유권자들이 수행할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 역사를 새로 썼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의 금융계를 상징하는 월가는 위대한 선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등 전국 초, 중,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일 CNBC 방송은 전국 학교의 학기별 일정을 조사하는 온라인 업체 버비오의 조사 결과 전국 학생 52%가 가을학기에 100% 원격 수업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은 25%,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생은 1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4%는 아직 수업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저지시티, 베이온네, 엘리자베스 등 3개 학군은 교사 노조의 대면 수업 반대로 100% 온라인 수업을 실시합니다. 저희 펠박 학군에서는 집에서만 수업하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서 학교를 보내시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도 시험 성적에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 부모님들께서는 그 부분도 반드시 챙겨서 자기 자녀가 학교에 일주일에 이틀을 가는지
또는 절대 보내고 싶으시지 않으신지를 미리 결정하시고 학교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니까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학군에서는 어떤 플랜을 하고 있는지 각 학군별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일단 발표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학생이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학군과 학교와 반드시 필요하신 것들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에 앞서 각 학군의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려고 지시했지만 교사 노조가 대면 수업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학군 소속 375명의 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의사가 없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이같이 일부 학군 교사들이 대면 수업을 반대하자 학군별로 100% 원격 수업도 허용키로 당초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기세는 가라앉고 있지만 학생 26%, 교사 15%가 100% 온라인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전국 학교의 가을학기 일정을 조사한 버비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200개의 학군 중 3분의 2가 전면 원격 수업을 채택했습니다. 버비오 관계자는 지난 3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조지아, 버지니아주 등 대규모 학군들이 대면 수업 재개 계획을 수립하다가 완전 원격 수업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돌아올 경우 일시적으로 귀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미국인이 해외에서 돌아올 경우 한시적으로 귀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최근 몇 개월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국, 유럽 등 핫스팟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위협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이라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도 입국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연방기관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백악관 측이 국경경비당국에 멕시코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입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검토는 최근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남부 국경지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고 건설하고 있는 국경 장벽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보호막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멕시코는 8월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미국 브라질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시행된다면 합법적으로 이동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한하는 첫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비필수적 여행을 금지해왔지만 학업, 업무 의료 등의 이유로 국경을 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각 공항과 북부 남부 국경을 포함한 모든 입구 지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가 9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체 코로나19 어린이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하면서 학교들이 속속 개학하는 미국에서 최근 한 달 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어린아이가 9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 연합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7월 9일부터 8월 6일 사이 17만 9,990명의 신규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38만 174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7.3%가 최근 4주 새 나왔고 그전 4주에 비해 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학회는 효율적인 검사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학교 수업 재개와 관련해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숀 올리리 소아과 학회 감염병 위원회 부회장은
이 바이러스가 어린이들에게 완전히 무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미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에서 9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또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플로리다주에서 한 달 새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이 2주의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 9일 1만 6,797명에 그쳤던 17세 이하 어린이 환자 수가 3만 9,735명으로 137%나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같은 기간 213명에서 43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지역에 하와이주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부과하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세 개 주의 공동여행경보 관련해서 8월 11일 워싱턴, 뉴멕시코 주 등을 제외하고 하와이주 등이 추가되어 대상 지역이 총 33개 주로 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워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일부는 2주까지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주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르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공동여행경보 관련해 해당 지역 여행자들이 여행 이력 정보 제공 및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2명에게 최초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여행경보를 특히 엄격하게 적용하며 여행자가 공항 도착 즉시 연락정보 제공을 거절 또는 규정 위반 시 $2,000 벌금 또는 14일간 격리되는 법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5일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시로 진입하는 주요 교량, 터널, 역 등의 길목에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알리는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검문소 같은 형태로 핫스팟 주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0 센서스 관련 모든 인구 조사 활동이 9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 밀접 지역인 퀸즈의 응답률은 5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같이 참여율이 저조하면 뉴욕주의 연방의석 2석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2010년 인구조사에서 참여율이 저조해 연방 하원의석 2석을 잃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의 경우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하원에서도 포괄적 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인구조사 참여율 저조로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지역구가 사라지고 반이민 지지 지역구의 하원의석이 늘어나면서 하원의 반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민자들이 있는 지역의 인구조사 응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둘째치고 이민개혁의 꿈은 아마 물 건너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 스스로 보호를 하려면 이민자들이 있는 지역구의 연방의원 숫자를 최대한 늘려서 그들이 연방의회에 가서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응답을 했고 또 우편으로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인구조사 요원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 온라인 주소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 집 주소로 온라인 등록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구조사국에서 확인하게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꼭 나는 했으니까 안 하겠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민참여센터도 이 전체적으로 4,500명이 가까운 한인 유권자 한인들이 인구조사에 응하게끔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구조사에 응하면 그만큼 뉴욕주나 뉴저지 주에서 연방으로 받는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1인당 3,000불, 10년 동안 3만 불의 지원금이니까 그게 10만 명, 100만 명이면 엄청난 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커뮤니티를 여러 도서관이나 학교 그리고 노인 시설들
그리고 저소득층들 위한데 대부분 돈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인구조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는 2013년에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지역구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이민자 밀집 지역구에 인구조사 참여율이 턱없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센서스국 정보수집원이 가정을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지난 8월 초 학교 문을 연 엘렌트시의 체르코 카운티 학군 관할 10개 초 중교에서 수십 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900여 명의 학생들이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초 학교 문을 연 애틀랜타시의 체로키 카운티 학군 관할 초중교에서 수십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는 바람에 900여 명의 학생들이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가을학기 대면 수업 실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틀랜타의 체로키 학군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한 다음 날인 8월 4일 첫 양성 반응자가 나온 이후 바이러스가 10개 초중교로 확산되는 바람에 925명의 학생들이 격리 상태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한 곳은 식세스 초등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의 애슐리 캐너리 교장은 당시 학부모들에게 2학년 학생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자택 격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8월 7일 다른 10여 개 학교의 교장도 학부모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애틀랜타 북쪽 전원에 위치한 체로키 학군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는데 어린이 환자가 속출하자 학부모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초 만장일치로 8월 개학을 결정하고 각 가정에 온라인 또는 대면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77%의 가족이 대면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4만 2,500명의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을 뿐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같이 안이한 예방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개학을 결정한 7월 초 이 카운티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 발생 건수는 약 1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90건으로 9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난주 8명을 포함해 총 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인들이 마스크 대용으로 많이 착용하는 목두건은 비말이 퍼지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방역 목적이라면 안 쓰는 이만 못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듀크대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은 참가자가 마스크 14종과 목두건, 반다나 등 마스크 대용품 2종, 마스크 원재료 1종 등을 착용한 뒤 같은 문장을 반복해 말했을 때 비말이 얼마나 튀는지 레이저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비말 확산을 가장 잘 막은 입 가리개는 별도의 숨구멍이 달리지 않은 N95 필터 마스크였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에서 나오는 비말의 양이 무엇으로도 입을 가리지 않았을 때의 0.1% 미만이었습니다. 비말 확산을 막는 데 두 번째로 효과적인 입 가리개는 수술용 마스크였으며 표면이 폴리프로플렌인 면 마스크, 두 겹의 폴리프로플렌이 겹쳐진 에이프런 마스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플리스 소재의 목두건과 반다나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목두건은 입을 가리지 않은 경우보다 비말의 양이 10% 더 많이 측정됐습니다. 목두건을 마스크 대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조사들은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인증받은 바 없다며 설명했습니다. 워런 듀크대 물리학, 화학, 방사선학, 의공학 교수는 마스크를 두고 논란도 많고 방역에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스크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번 실험에서도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올 가을 학기부터 자녀를 돌보기 힘든 직장인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만간 무료 차일드 케어 서비스 신청이 시작될 것이라며 직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올 가을 학기부터 대면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교육 등으로 수업이 이뤄집니다. 뉴욕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율이 3% 넘어서면 대면 수업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1%에서 2% 사이의 코로나19 확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선 학장은 뉴욕주 대선 대의원에 발탁됐습니다. 지난 4일 열린 뉴욕주 민주당 위원회 회의에서 광역 대의원에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대선 대의원은 총 320명의 대의원 중 61명으로 구성됩니다. 김민선 학장은 지난달 31일에 민주당 전당대회 소속 3개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7일에서 20일 조 바이든 전 부대통령을 지명할 전당대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렌트비 문제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법률 서비스는 뉴욕시가 소상인들의 렌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상업용 리스 보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5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렌트비 문제뿐만 아니라 대출금과 지원금, 계약, 고용법 문제, 보험 등의 법률적인 문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신청은 시리벌 저스티스 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311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요양시설에 5개월 만에 내부 방문객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디스 퍼시칠리 주 보건국장은 요양원 환자의 지정된 간병인 방문을 허용하고 가족들의 방문에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면서 단계별로 요양시설에 외부 방문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인 제로 단계에서는 지정된 간병인은 매주 한 번, 2시간씩 방문이 허용됩니다. 이후 각 요양시설이 28일 동안 시설 내부 감염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 최대 4시간, 매주 두 번 방문을 허용하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